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소 매장에 나와봤답니다. 지난번 자라 매장에 쇼핑하는 걸 보여드렸더니 여러분께서 다른 스파 매장도 한번 쇼핑하는 걸 보여달라고 해서 오늘은 미소 매장에서 한번 쇼핑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 제품 본격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아, 여기 미소에도 보니까 이렇게 스웨이드 나와 있어요. 깊은 가을 느낌 나고 조금 원래 이런 게 유행이긴 유행인가 봐요. 이거 예쁘네요. 그죠? 가을 분위기 나고. 오, 여기 역시 지난번 본 비슷한 스웨이드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조금 천이 더 독특하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매치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입는 게 색깔 대비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일단은 요거 찜해 두고요. 한번 둘러볼게요. 올 봄부터 이렇게 꽈배기 무늬도 니트에 많이 나와 있는데 가을이지만 여전히 이렇게 올해는 또 이렇게 반팔 꽈배기 니트가 유행이더라고요. 여기도 이런 색 하늘색도 있고 요건 그레이도 있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런 타이 스타일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안에 물론 셔츠 이렇게 카라가 있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타이 스타일로 요즘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리본 모양도 있는데 이런 거에다가 자켓 걸쳐주면 깨끗하니 제일 그냥 무난하고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기본 셔츠 같은 경우에도 아우 4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이렇게 끝 마무리도 굉장히 깔끔하고 색깔도 화이트 있고 아이보리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블루 계통도 있어요. 실은 이런 거 입으면 흰 것보다 좀 멋쟁이 소리 듣는 것 같아요. 원래 또 보니까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롱 치마가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물론 원피스인데 이렇게 롱 치마를 입으면 굉장히 또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안에 흰색 브라우스 같은 거 해서 또 흰 걸로 이렇게 포인트도 주고 그렇게 입다가 또 더 추워지면 그 위에 자켓 하나 걸치면 굉장히 이거는 깔끔하고 또 우아한 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팔 없는 원피스예요. 이런 거를 구할 때는 제 같은 경우는 일단 길이가 너무 짧으면 이건 약간 우아한 맛이 떨어져요. 이렇게 소매가 슬리브리스 이런 원피스를 사면 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거든요. 안에 이너를 어떤 걸 입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안에 목폴라를 입어도 되고요. 셔츠를 입어도 되고 자켓을 걸치고 아니면 부츠 같은 거, 앵클 부츠 같은 거 신어도 되고요. 또 제천 허리 벨트가 있어갖고 좀 더 날씬하게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79,900원이에요. 요런 것도 굉장히 멋스럽다, 그죠? 요거 색상 일단 한벌 입어보면 가을 분위기 나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이렇게 정장 이렇게 자켓류는 컬러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가끔 내가 색다른 걸 입어보고 싶을 때는 컬러가 없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끈 묶을 수 있는 타이 셔츠 있었잖아요. 그런 걸 입는다든지 아니면 두툼한 목폴라 같은 거 입어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셋업 같아요. 이렇게 컬러 깃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상의가 많이 다르거든요. 가격 너무 훌륭해요. 이 자켓류가 10만 원 넘으면 가지 않으면 가격대가 좋다고 보는데 일단 가격만 싸고 촌스럽거나 재질이 너무 형편없으면 저는 5만 원이라도 사지 않거든요. 근데 보니까 일단 이런 데 박음 굉장히 깔끔하고요. 천도 괜찮아요. 제가 있는 스파 브랜드에서 이런 거 사입고 매치만 잘하면 굉장히 비싼 거 사입은 줄 알더라고요.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데서 샀는 상이랑 꽤 흡사한데요. 원래 이런 식의 에코 가죽이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치마에라든가 아니면 바지에 다 입어도 되고요. 이게 가죽이라도 이렇게 뭐 디테일이 요란하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옷이 굉장히 이렇게 단정하고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데다가 요거 같은 경우에 약간 길이가 있으니까 허리에 벨트 하나 포인트 주고요. 요런 거 만약에 있는데도 아니 스카프를 하나 요렇게 드려주고 가방하고 신발만 클래식하게 뭐 신고 들면 하객룩으로도 요거는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가이 무늬라고 해서
특히 이런 거 하나 목폴라나 셔츠 입어주면 굉장히 동안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색 아가이 무늬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가리라서 이제 코듀로이 자켓도 나와 있어요. 이런 카멜색 같은 경우에는 안에 흰색도 예쁘고요. 갖고 있는 이렇게 청 셔츠 같은 거 입어서 이렇게 겉도 입으면 여우도 굉장히 멋스럽더라고요. 그러면 뭐 가을에 하객룩뿐만 아니라 단풍놀이 간다든지 사진 찍으러 나갈 때 좋은 것 같아요. 그 밑에는 뭐 입는 게 좋을까요? 하객룩으로 입는다면? 제 같은 경우는 왜 정장 바지 있잖아요. 정장 바지는 짙은 브라운도 괜찮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붙는 것보다 그래도 약간 와이드한 피스로 입어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는 이런 또 코듀로이 하나 갖고 있으면 멋진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트위드도 나와,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냥 단순한데, 요 가에 꽃처리가, 사슬처리가 되어 있고, 노란색 있고요. 아, 요런 것도 뭐 하객룩으로 괜찮죠. 진주 목걸이나 진주 귀걸이 하나 하면 뭐 상의는 하객룩으로 딱일 것 같네요. 블랙도 있어요. 여기 있어. 아, 요건 제가 좋아하는 비스티에가 나와 있어요. 보통 비스티에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부터 해서 니트 얇게도 나와 있거든요. 가을 되면 이거는 이제 약간 두툼한 모직청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가을 분위기 나고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이셔츠에 입어도 되고 이 역시 아니면 폴라티 이렇게 한 벌 다 입어도 예쁘겠는데요. 아, 요 메코트 예쁜 것 같아요. 따란 요 색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짙은 색도 있어요. 어떤 색이 났나요? 카라 부분에 코듀로이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소매 끝에도 똑같이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요. 여기 입혀놨는데 굉장히 멋스럽죠? 잠깐만 요리를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 역시 여기 매장 코디를 전문가들이 하시니까 마네킹이 입고 있는 이런 착장들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집에 만약에 이걸 샀을 때 비슷한 바지를 입어주고 아이보리 계열이나 이런 같은 계열로 입어보면 되겠다 이런 거를 코디를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같은 값이면 아우 브라운 이거 굉장히 멋진데요. 아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안 혼날 것 같아. 아우 블랙도 깔끔하니 예쁘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걸쳐볼게요. 요건 지금 제가 보는 순간 디자인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어때요? 좀 큰가요? 요거 미디움 갖고 와서 입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스몰도 있고 미디움도 있는데 뭐 요렇게 입고 구두마 같이 신고 가방 들고 그러면 하객룩으로 괜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을에는요 역시 코트의 계절이에요. 우리가 주로 정장풍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런 맥코트 종류의 이런 트렌치가 참 좋더라고요. 또 깃도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 훨씬 따뜻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맥코트에도 이렇게 깃이라든지 이렇게 소매 끝부리에 코듀로이를 넣어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게 굉장히 멋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객룩이지만 코듀로이 바지를 요 같은 색으로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우리 생각에 코듀로이는 일상 룩에만 입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신발이라든지 이따가 좀 가방을 또 같은 톤온톤으로 매치를 하면 얼마든지 하객룩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께서는 집에 가지고 계신 브라운 계열의 바지를 같이 코디해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내려서 입으면 깔끔하고요. 또 벨트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심하게 한번 또 슬쩍 묶어주면 허리가 짤룩해서 좀 날씬해 보이죠. 요즘은 출근도 굉장히 출근룩이 간편해졌잖아, 그죠? 두루두루 활용하기 괜찮은 맥코트 같아요.
이렇게 트위드 자켓으로 검은색 한번 입어봤어요. 가지고 있는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자켓만 하나 걸쳐도 충분히 하객룩 되겠죠. 긴 거보다는 약간 짧은 게 좋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트위드를 막 이것저것 많이 섞인 것보다 이렇게 단색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깔끔하고 요거는 그냥 올 풀린 거 이렇게 포인트로 트리밍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트위드가 보기보다 약간 천이 도톰해가고 보기보다 따뜻한 것 같아요. 신발은 우리가 약간 클래식한 거를 신어주고 대신 구두도 약간 이렇게 클래식한 걸 매주면 하객룩으로 훌륭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제가 근사한 셋업을 한번 입어봤거든요. 이건 짙은 회색에다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어요. 원래 스트라이프 무늬가 유행이라서 제가 꼭 한번 사입어야지 싶었는데 이옷 사입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자켓을 조금 큰 듯하게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허리가 그렇게 루즈하지 않고 조금 들어가서 핏이 조금 날씬해 보이고요. 깃이 없기 때문에 타이 있는 이런 브라우스라든지 셔츠 같은 걸로 이렇게 포인트 주기 좋아요. 또 이렇게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가 이렇게 끈이 있어요. 벨트를 안 하는 대신 이 끈으로 이렇게 딱 조여주면 허리가 날씬해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셋업류는요, 하객룩으로도 좋지만 직장 다니면 출근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바지는 바지대로 따로 있고요. 상의는 상의대로 다른 거랑 코디해서 입으면 여러 벌 입어보는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조금 캐주얼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룩을 한번 입어봤어요. 이 치마는 일자기는 한데 앞에 이렇게 벨트가 길게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건 투웨이랍니다. 아래 위로 쭉 열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세시하게 보이려면 이렇게 위로 샥 올려도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는 치마를 구매하면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멋스럽게 입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룩에는 좀 심심하니까 포인트를 이렇게 줄이는 셔츠를 한번 입어봤고요. 대신에 구두라든지 가방은 조금 클래식하게 입으면 하객룩으로도 뭐 괜찮을 것 같죠? 긴 상의를 한번 입어봤어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그냥 펼쳐 입는 것보다 제 같은 경우 이렇게 벨트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런 가죽류라도 충분히 하객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블랙으로 맞췄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게 브라운이다 이럴 때는 브라운 벨트를 하고 브라운 계열의 뭐 가방을 든다든지 아니면 브라운 계열의 구두를 신는다든지 해서 그 두 가지 정도 통일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입은 거랑 아니면 요 앞에 입었던 거랑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룩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좀 화사한 걸 한번 입어봤어요. 나이가 들수록 실은 좀 세련되게 입으려고 하면 브라운이라든지 그레이 뭐 이런 걸 입는데 그래도 가끔 또 화사하게 입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제 얼굴에 맞는 색이 이런 쿨톤이거든요. 이런 블루 계통이 잘 어울리는데 하늘색 역시 예쁜 것 같아요. 지난번 자라 때는 제가 핑크에 꽂혔는데 오늘은 이런 블루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한벌 착장은 제가 들어오는 순간 마네킹이 이렇게 입고 있는데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하객룩이니까 이렇게 벨트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더군다나 롱한 치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짧은 것보다 긴 게 좀 우아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같은 색으로 구두를 맞추면 다리도 길어 보이거든요. 또 조금 더 춥다 날씨가 이럴 때는 여기다 검은색 자켓 아니면 브라운 다 괜찮을
같아, 이 룩에는. 이런 하늘색하고 브라운도 굉장히 베이지랑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면 그럼 뭐 돈 얼마 안 들이고 얼마든지 멋진 하객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미소에 한번 왔더니 매장도 굉장히 크고요. 사고 싶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 제작진들도 벌써 저거 사야지 하고 찜해놓은 게 있을 정도랍니다. 가격 대비 질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발품 팔으셔갖고요. 멋진 하객룩 한번 입어보시고 멋쟁이라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